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상반기 나이키 농구화 결산 리뷰 시리즈 3탄 고급 세단 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종 나이키 농구화의 기준점은 KD 시리즈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가격과 스펙의 밸런스가 가장 잘 어우러져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좋아지지만 스펙은 좀 양보를 해야 되고, 그 위로는 스펙은 좋아지지만 가격이 비싸지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적어지는 모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네 가지 모델들은 고스펙에 고비용, 가성비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이긴 한데, 농구화의 하이엔드라고까지는 아니어도 뭐 프리미엄급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제품들이고, 뭐 나이키를 떠나서 NBA를 통틀어 손가락에 꼽히는 전설들의 시그네이처 신발이기도 합니다. 발매 순서대로 에어조던 35, 르브론 18, 코비 6 프로트로 줌 GT컷인데요. 줌 GT컷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모델은 사실 발매가 2020년이었지만 NBA 시즌에 따라서 농구화들이 발매가 되기 때문에 2020, 2021 시즌을 기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이즈는 모두 정 사이즈입니다. 저한테는 모두 280 사이즈가 잘 맞는 사이즈이고요. 두 번째 무게는 에어조던 35는 441g, 르브론 18은 511g, 코비 6 프로트로는 360g, 줌 GT컷은 451g으로 무게는 역시 코비 6 프로트로가 제일 가벼웠습니다. 세 번째는 접지력인데요. 코비 6 프로트로랑 줌 GT컷이 가장 좋았고요. 그 밑으로 르브론 18, 에어조던 35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비 6랑 줌 GT컷의 접지력이 굉장히 좋을 뿐이지 르브론 18이나 에어조던 35도 접지력은 나쁜 농구화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아웃솔의 내구성인데요. 아웃솔의 내구성은 모두 좋은데 코비 6 프로트로의 아웃솔은 패턴 자체도 얇고 두껍지 않기 때문에 아웃솔 내구성은 코비 6가 가장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발의 피팅도 줌 GT컷, 코비 6가 가장 좋았고요. 그 밑으로 에어조던 35와 르브론 18을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던 35나 르브론 18이 피팅이 좋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코비 6랑 줌 GT컷이 워낙 접지랑 피팅이 좋은 농구화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신발의 스펙은 에어조던 35는 파일럿 미드솔에 앞, 뒤, 줌 터보, 그리고 이클립스 플레이트 2.0과 오소라이트 인솔이 사용되었고요. 르브론 18은 쿠시론 미드솔에 전장 줌 에어, 그리고 뒤축에 맥스 에어, 발포 인솔이 사용되었습니다. 코비 6 프로트로의 스펙은 쿠시론 미드솔, 그 밑으로 카본 플레이트가 깔려 있고요. 압축에 줌 터보, 그리고 이중 밀도의 발포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줌 GT컷은 약간의 파일로 미드솔이 들어있고요. 줌 스트로벨, 그리고 뒤축에 줌 에어, 그리고 리액트 인솔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코비 6 프로트로는 가격에 비해서는 스펙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다만 퍼포먼스 플러스 레트로의 그 프로트로이기 때문에 그 레트로 개념이 들어가서 이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줌 GT컷 같은 경우는 착용 리뷰, 분해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팅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모델이었고, 우선 35랑 르브론 18을 두 모델은 지금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가격 할인도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안 신어보신 분들은 지금이 구매 적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쉬운 점을 들어보자면, 뭐 조던 35 같은 경우는 이클립스 플레이트 2.0의 그 아치 아빠, 그리고 르브론 18 같은 경우는 이혀 부분이 좀 피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죠.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워낙 다 좋은 농구화들이라 혹시나 저에게 추천을 바라신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좋은 선택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2021년 상반기 나이키 농구화 정리를 3부작에 걸쳐서 모두 해드렸고요. 이 앞에 있는 제품들 모두 언박싱, 착용 리뷰, 분해 리뷰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고요. 또 앞으로 나올 신제품들도 또 열심히 분해 리뷰한 다음에 또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